자, 오늘도 5위는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혼조세네요. 먼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주 보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상승, 개별 종목 장세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오늘 하락입니다. 백화점과 에너지 관련주,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카카오와 네이버,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LG 이노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요. 최근 며칠 동안은 전문가들이 일제히 시장 전망을 상승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심주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네, 우선은 전일도 사실은 거래 대금도 좀 줄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금융 투자 대부분이었고 외국인 101억 정도 매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도 그렇고요. 거래 대금 줄어들면서 시장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개별 악재에 조금은 민감한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요. FOMC 좀 말씀 주셨던 대로 FOMC 이전까지는 방향성을 잡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FOMC 이후에 사실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실적 좋기 때문에 실적 바라보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FOMC에 사실은 크게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상당히 좀 접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새로운 변종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의 확대 그리고 해외여행의 재개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은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보고 있는 종목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형주 위주가 좀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개별주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유해 차단 또는 배경음악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어쨌든 수요주를 계속 좀 꾸준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기업, 즉 이번 국제질병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좀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 논의가 될 때마다 결국은 이 고부가 가치 산업들은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재투자 없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유통 매장 쪽으로도 지금 스크린 서비스를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 쪽으로도 지금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장세에서 관심 종목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정식 부장께 여쭤볼게요. 윤정식 부장님이 계속 이제 시장을 보는 시장관의 변화와 또 관심주의 변화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서요. 내수주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또 에너지 섹터도 포함을 하셨는데 오늘 주목할 섹터는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섹터별로 잡기가 만만치가 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올라갑니다.
이슈에 의해서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장중에 반영된다 그러면 전일 사실은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10%까지 올랐었다가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사실은 그런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짧게 대응하시는 부분들도 괜찮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길게 좀 방망이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수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 여행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백신도 생각보다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고요. 확진자도 아마도 뭐 이번 달 안에 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단기적인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뭐 단기적으로 뭐 짧게 이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야 좋겠지만 단기적인 매매는 사실 수익을 좀 보장을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내수가 살아난다는 그런 그 내수가 살아나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투심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 70불을 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좋은 유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여행 재개도 있지만 산업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수주들 같은 부분들이 금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에너지 섹터들도 좀 길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